자,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끝을 내야 됩니다. 다 하지 못하고. 여러분들, 이 건축법이죠? 이 건축법, 요 이하 책에도입니다. 이 건축법하고요, 주택법입니다. 요두 가지 법률은요, 훨씬 더,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 강의가 있습니다. 책에도. 요 책에도로 똑같은 내용이에요. 똑같은 내용인데, 표지가 하나 안, 글자 하나 안 들리고 표지가 안 들려. 똑같은 내용입니다. 같은 내용인데, 요 강의를 제가 이미 촬영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. 어디냐면요. 유튜브 TV입니다. 유튜브 가보시면, 유튜브에 가보시면, 저기 조민수 TV입니다. 조민수 TV. 요것을 딱 보시면은요. 우리 공법이 아니고, 우리 관계법규, 다른 법이 있습니다. 다른 법의 관계법규란, 이 어떤 과목의 체계도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보시면 건축주택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체계도 보시면 제1강부터입니다. 제1강, 법규 제1강부터 보시면 한 18강까지 가지고 10분 정도,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제가 강의를 해서 똑같은 내용을요, 제 뒷판에 쫙 쌓아두고, 이 아이패드란 그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한 강의가 아주 이쁘게 하면 좋게, 지금 다 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여기 건축법, 주택법 체계도, 이것은 조민수 TV에 있는 바로 요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10분, 15분으로 틀어서 아주 이쁘게 쫙 해놨습니다. 그 강의 보시면 훨씬 더, 더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요두 부분 활용하십시오. 그래서 건축주택법은, 내용에 빠짐없이 요 책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1강부터 18강 사이에 요두 법을 다 촬영을 해놓고 다 이미 다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. 그 파트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가 될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강의를 마무리하고 요두개 보면 제가 다 따로 조명 TV에서 촬영이 다 되어서 이미 다 올라가 있다. 그래서 훨씬 보기 좋게 10분, 15분으로 잘라서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조명수가 지금 짧게 강의를 체계도 했지만 요 내용만 잘 신뢰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은요, 마무리해서 가장 완벽한 어떤 핵심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70점 정도의 고득점을 낼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에 어떤 내용임을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. 그래서 큰 도움이 되시고 합격을 꼭 하셔서 저 필드에서 같이 저는 이제 땅 전문 이제 중개사를 합니다.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땅을 같이 접목하면서 협조하면서도 할수 있는 멋진 그런 중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